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충청북도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수화물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따르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노선이 많은 청주공항에서도 국경 검역에 비상이 걸렸고 거점 소독소의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중국 북경에서 청주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의 수화물들이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검역당국이 엑스레이를 통해 탑승객들의 수화물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미 발생한 중국 노선의 운행 편수가 많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탑승객들의 순대와 소시지 등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미 3건이나 검출됐습니다.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의 수화물은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전수 조사하는 등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다행히 병원성이 약한 음성으로 나와서 뭐 큰 위험성은 없는데요. 이렇게 중국 노선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험성은 항상 상제하고 있는 거. 각 지역 거점 소독소에서도 양돈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회사에도 비상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충청북도는 현재 가동 중인 11개 거점 소독소 외에 4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급적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청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 반입 금지 지역을 강원도 휴전선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시종 지사 긴급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중점 관리 지역인 경기도 파주 등 6개 시군과 인천시보다 확대된 지역입니다. 충북도는 또 올겨울 보은과 옥천 영동의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축사입니다. 58살 A씨는 이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혼자 차를 고치다 차 적재함에 깔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뒤 일부러 화물차 적재함을 내려 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행적 수사를 하면서 좀 의심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가족 간에 또 어떤 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수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나 농약을 넣은 음식을 건네고 차 바퀴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교통사고를 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부모 살해 시도는 모두 무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씨를 존속 살해는 물론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어린 시절부터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청주시민 74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5.5%가 건설 반대, 42%가 잘 모르겠다, 12.5%가 찬성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LNG 발전소와 미세먼지, 기후변화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각 74.7%, 75.5%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LNG 발전소 건설 반대 1만 명 서명 캠페인과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해마다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교육계,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3년 개교한 청주시 내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금융과 유통업계 취업을 위해 특화됐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올해 졸업생은 7.69%에 불과합니다. 반면 76.79%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16년 취업률과 진학률이 각각 47%대로 비슷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입니다. 일단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 2년 이상 하다 보면 그 산업체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가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충북 지역 특성화고의 평균 취업률은 2017년 43.6%였지만 지난해에는 32.8%, 올해는 28.2%로 매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성화고가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역별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들이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한 명 이상의 취업 지원관을 배치해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현장 실습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노무사가 배정되는 등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적용됩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20만 원씩 저희가 이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생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역 특례를 먼저 주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 방안도 주고 있고요. 또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2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여기에 학교 차원에서는 취업 환경에 맞는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과 관련된 대부분 분야에서 대안 찾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일부 마을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해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 그러나 해제한 만큼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 읍내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월악산 안의 한 마을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 마을 전체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 말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여러 규제에 묶여 수십 년째 도로 개설, 시설 건립 등 생존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 배추로 치다가도 걸렸어요. 50cm 이상 파면 안 된대. 지금은 사람 살지 못해요. 굽자도 살 못하고 아주 죽을 지게. 여러 규제로 마을이 침체해 인구 유출이 더 심해져 80년대 300여 명이었던 주민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도 말합니다. 주민들은 사유지, 특히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또 묶어놓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 헌법에 맞지 않고 전체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총량제 원칙에 따라 사유지 등을 해제한 만큼 다른 부지를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 단양구는 보존 가치가 높은 다른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물색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구역 재조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유림 등 해당 대체지를 소유한 정부 부처의 편입 동의, 사용 승인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구역에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 좀 풀어나갈 계획은 있거든요. 월악산과 소백산, 속리산에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충북 지역 마을은 단양과 괴산, 보은, 충주 4개 시군에 37곳.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1년여 남은 가운데 지정 현실화 여부와 대체지 확보가 갈등 해결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보은군 산해면에서 62살 류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농로 아래로 전도되면서
류 씨와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뒤로 밀렸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혼자 있던 상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청주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중학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와 청주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이 학교 수도에서 검붉은색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틀째 학교 인근 상수도 관로를 청소하고 이물질 발생 원인과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이 학교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허위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로 발행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시험주관사에 제출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근무 중 다친 경찰관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무 중 다친 충북경찰관은 73명으로 전년도 46명보다 59%가량 늘어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